밴쿠버 공원청이 9월부터 실내 수영장을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밴쿠버 공원청은 수영클럽 및 커뮤니티 회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오픈할 것이라며 우선 9월 14일에 힐크레스트, 캘스데일, 브리타니아 그리고 밴쿠버 아쿠아 센터를 10월 13일에 클라니, 템플턴, 로드빈 그리고 램피르 실내 수영장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켄싱턴 수영장은 아직 재오픈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수영장 크기가 너무 작아 원활한 물리적 거리 유지가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밴쿠버 공원청은 운영 및 유지 관련 문제로 오픈일을 살짝 변경될 수도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다르게 인원 제한, 온라인 예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을 둬 방역에 초점을 맞춘 채 운영될 계획입니다. 소득은 세션 4인마다 진행됩니다. 무예약 이용자는 소수만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일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와중에 수영장이 열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